가나는 마치 진흙탕 같습니다. 한 번 빠지고 나면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은 진흙탕. 이재윤 씨는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발버둥쳐 왔습니다. 지금 혼자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네. 20만 원 월세 빵살이. 일을 뭐 하니까 이제 개인 수업은 없고 정부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니까 제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한 70만 정도지.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이성경 장군 할아버지, 금기호 할머니, 이성아 시인 장군 할아버지.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상정 장군. 독립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무기나 화약류부터 인기를 독립군한테 제공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 그 많다던 집안의 재산은 독립운동에 다 쓰였고 후손들에겐 가난이 남겨졌습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 삶을 내던졌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이뤄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결국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숙청이 되지 않고 청산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의 주 지도세력으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이러자고 아버님들께서 구자환 감독은 우리 현대사의 쓰라린 기억을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까?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들에 의해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을 받았던 나라. 단죄하지 못한 역사, 그 기억과 마주합니다. 보물 제182호 임청각. 고택은 500년 세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손수 썼다는 당호는 이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였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임청각은 일제에 의해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임청각의 마당은 원래 낙동강 앞까지 이어져 있었지만 철도가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의 전기를 끊기 위해 철길까지 놓았다는 고택. 임청각에선 3대에 걸쳐 무려 10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왔습니다. 그 선봉에는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인데 1910년 망명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 만들어가지고 교장도 했었고 만주 쪽에 독립군의 대부다 임시정부 국무령까지 추대됐었죠.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처럼 이 집안의 후손들은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용 선생의 외아들은 자결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순환은 계속됐습니다. 이상용 선생의 증손자 여섯 형제 가운데 네 명은 젊어서 죽었고 두 명은 고아원을 전전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갈 때는 16살 때 식생활도 해결되고 학교도 해결되고 이러니까 보내본 거죠. 해방 후에도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친일 잔재라는 거는 해방 후에 오히려 일제 시합보다 더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친일 문제 얘기하고는 친일 문제만 꺼냈다 한 사람들 정치인도 전부 다 빨갱이로 몰렸어요.
나라 팔아먹은 거는 이걸 척결 못하면 그 다음에 뒤가 전부 다 얽히고 설켜가 법이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 영화를 준비 중인 구자환 감독.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거의 소진을 했었거든요. 그 나라의 헌신으로 내 후대까지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기억은 때론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오해를 낳습니다. 오홍석 씨의 기억 속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원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 일기장을 갖다 보고 나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뭐 오해 뭐 많이 풀렸죠. 예.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그가 남긴 일기장 비망록에는 젊은 날의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되고 말았다. 소위 운동한다고 막대한 금액을 허비하고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였다. 해방되던 날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치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독립운동으로 막대한 재산을 사용했고 가세는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께 여쭙고 싶죠. 만약 그때 그 시절이 돌아온다면은 아버지는 독립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겠는가? 그렇게 쯤에는 아버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버지는 아마 하셨으리라 봅니다. 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이 왔습니다. 해방을 만끽한 시간도 잠시. 일본이 물러난 한반도 땅엔 미군이 들어섭니다. 맥아더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 제1호. 일본 치하에서 일을 하던 친일 조선인들은 그대로의 위치에 남아 업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히 경찰 임용에서 두드러졌습니다. 46년 군정경찰간부 비율을 보면 사실상 일본의 관료제도가 그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만이라도 반공국가를 세우겠다는 입장이었고, 누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를 찾았는데, 일본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 오히려 더 잘 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보다 더 힘이 세고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친일파들 같은 경우, 일제시대의 친일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이 흘린 떡국물을 주워 먹었다면, 미국은 친일파들에게 떡판 자체를 맡겨버린 겁니다. 현재 대구에 단 두 명 생존해 있는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 장병하 애국지사. 그는 14살 때 조선독립회복연구단에 들어가 항일 독립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언젠가 해방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걸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선독립회복연구단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일본놈 총알 바디가 되지 말고 나라 위에서 싸우다가 죽자. 조선독립회복연구단은 거사 직전에 발각이 됐고 단원 모두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밤 11시경에 이제 그 고문을 당한데, 제일 많은 게 그 고춧가루 먹이는 거. 수건을 갖든지 얼굴에 덮어 씌워가지고 주전자에다 고춧가루 물 가지고 수건을 갖다 덮어 씌우는데 부으면은 고춧가루를 먹게 돼 있어요.
그보다 좀 심하면은 곡괭이 자루. 이거 가지고 때리는 게 조금 이제 심하고. 일제는 장병하 애국지사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끔찍한 옥살이를 시작한 지 5개월. 마침내 광복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단원 모두가 기소유예로 일시에 석방됐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예, 예.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해방이 되고 이제 나오니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회를 하는데 우리를 취조했던 고등계 형사 이대욱 하는 사람이 평복을 해가지고 우리 있는데 우리 환영식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대로 이제 놔줬는데 해방되고 얼마 있어 이래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 경찰로 근무했던 순경, 경부, 경부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등용이 되고 또 내무행정에 있던 사람들 맨 그 자리로 다 들어가 보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행세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차지했더라 이게. 친일 부역자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법에 서명하고 법률 제3호로 공포합니다. 반민법은 한일합병을 비롯 주권침해, 조약의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재산 몰수, 일제의 고등경찰로서 독립운동가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반민특위는 체포부터 조사까지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반민자 제보 접수가 시작됐고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측근들이 반민특위에 조사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승만은 점차 가열되는 반민특위 움직임에 불편한 입장을 내비춥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이승만의 불만은 그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은 경찰에 의해 습격을 당합니다. 반민특위를 깨놓고 이승만이 반민특위 그 습격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 하고 오히려 보호막을 쳐주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상태였죠. 친일파를 청산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친일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홍석 씨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인상 깊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악독했던 일제경찰 서영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영출이가 누구지?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봤죠. 서영출이라는 자는 자기 제자도 고문을 한 아주 악독한 자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묶어서 매달아서 고문하는 비행기 고문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경북에서 악명을 떨쳤던 대표적인 일제경찰 서영출. 그는 해방 이후 경주경찰서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러다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국민권 정지 3년형을 구형받았지만 얼마 뒤 형이 면제됩니다. 반민특위가 송치한 친일파 인사는 550여 명에 달했지만 체형을 받은 사람은 단 14명에 불과합니다. 오홍석 씨는 아버지 비망록에 남겨진 친일파 서영출을 쫓다가 더 끔찍한 인물을 알게 됐습니다.
무법천지 시대 희대의 악인 이효부.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영출을 근소한 표차로 이긴 이효부. 일제 면석이 출신인 그는 고향 사람 200여 명을 학살했다고 알려줍니다. 온 가족을 몰살하는 겁니다. 아마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겠죠. 경주에서 민간인 학살 유족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하정 씨도 이효부에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김 씨 일가족 4세대 22명, 손 씨 일가족 8명, 이거를 산 사람이 협조한다, 뺄링이 협조한다 하는 걸 구실로 제가 총살시켜버렸어요. 어느 나요, 거의 22명을 몰살했죠. 3살, 4살짜리가 그 뭐 공산주의라 합니까? 용어 뭐라 합니까? 비상식적인 학살을 자행했던 이효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삼성국회의원이죠. 예. 세 분이죠. 월성군에서. 이효부는 내란면에 심으면 다 죽으니까 사람. 어, 그러면 골로 가니까 저걸 어디든지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 그럴 때 내란면 사람은 저걸 어디든지 내란면을 떠나야 되겠다. 국회의원한테도 좋다. 그래서 그 찍어 준 겁니다. 이효부는 1960년 내난면민 76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진 겁니다. 민간인 학살의 아주 그 그러니까 지저분한 면, 그 더러운 면.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인 학살이 2년만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빨갱이 사냥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권과 재산 문제도 많이 걸린 겁니다. 이쁜 딸이 있어도 안 되고요. 그 부인의 얼굴이 이뻐도 그게 학살당하기 그 쉬운 겁니다. 이허부만큼이나 잔악했던 악인이 또 있습니다. 야만스럽고 비밀스러운 전쟁. 한국에서의 전쟁이고 이게 김정은 부대에서 이제 그 이 어떤 저 그 빨치산 부상자를 생포해가는 그 장면. 자기가 그 타이거 타이거 하고 자칭해서 이제 그 백두산 호랑이라고 이제.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김종환. 일본 군 출신인 그는 해방 이후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합니다. 구자환 감독은 김종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납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저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감독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좀 많이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울산 기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김종원의 손자라는 구본환 감독. 그는 김종원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제 그 기계 같은 것들은 이제 이모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항상 어떤 자랑거리? 우리 가문 옛날에 좀 끝발 날리던 집안이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정말 철 없던 어린 아주 어렸던 시절에는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아주 엄한 사람이라서 백두산 호랑이라는 유명한 별명이 있던 이모 할아버지는. 옛날에 대통령 최측근이었을 만큼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집도 정말 잘 살았다고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일본군 출신인 김종원 대위는 미군 보고서에 짐승 같은 인간이었다고 특별히 기록될 만큼 잔인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만 분명히 내가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들어왔던 이모 할아버지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이었다. 가족에 의해 왜곡되어 전해진 이모 할아버지의 진실. 그 기억과 마주 서기 위해 목격자를 만났고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여수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되게 무럼으로 되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자기 뭐 외숙모, 외삼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세워가지고 총알 한 발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죽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실을 알게 되니까 되게 충격이 컸고.
김종원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본환 감독은 김종원에게 희생된 유족을 만나러 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땅에서 벌어졌던 무자비한 학살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김종원 무대로 왔는데 24단 3사단 23년대 그래 뭐 3사단 그 무대로 김종원이가 아. 결국 사람 죽였다 봐야지 네. 그때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몇 분 정도? 300명에서 400명 사이가 가요. 이념이 뭔지도 몰랐던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골짜기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군인지 경찰인지 대처하면 총을 쏘야 되는데 못하고 답은 들어갔어요. 진짜 수고해 나갔는데 그리고 경찰도 할 때는 그럼 빨리 우리 잡아놨는데 왜 누가 와가지고 이제 신체를 수고해 가려고 그래노? 그래서 사기야 계속 사기하고 막. 그 당시에 그 아버님의 시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신사는 말 못하죠 뭐. 피바닥 되고 뭐 신체 부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뭐. 말 못했죠 뭐. 죄 없는 사람 가가 죽였으니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 자손들은 그래도 똥똥거리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저희들만 뭐 피해보고 이렇지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도. 유족들에게서 들은 김종원의 만행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너무 착잡하고요.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뭔가 더 할 일이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유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이들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잘못된 역사를 단죄하는 것만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대에 김정원이라는 그분이 학살을 했다 하니까 그 말만 들어도 지금 자꾸 갈수록 치가 떨리죠.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그만큼 갖다가 해놓고 자기네들을 그거 하니까 내무부처 국장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자기 부거를 김정원이가요. 엄소 실직 겪었으니까 그 얼마나 그 분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예. 김정원의 뭔 인척되는 사람이거든요. 정확히는 아, 예, 이제 예, 김정원이 예. 이 사람의 이모 할아버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친구가 그게 너무 부끄럽고 저도 사실 오늘 되게 떨리는데. 예, 그렇겠지요. 굉장히 그런 거 그런 것도 모르고. 네. 가족을 좀 대표해서 제가 예.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기분이 좀 부러지죠. 조금이라도. 뭐 태어나지도 안 하고 후손인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고서 여기서 내가 좀 해야 될 일, 사죄라든지 다시 이렇게 영덕으로 오게끔 하는 거는 어떤 회원의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유족분들의 어떤 원한 아니면 어떤 정신적 힘 때문에 내가 오게 된 것 같다. 한국이 초기에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비롯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전범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김종원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학살이 저질러질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무자비하게 무법적으로 그렇게 학살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방 이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역사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독립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청산되어야 할 친일파들에 의해서 학살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일파가 가장 흉악한 죄악은 무엇이냐? 저는 해방 이후에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일본 놈들이 물러간 이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분단을 유지하고 그리고 통일을 받았었던 그리고 민족 독립을 받았었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 죽인 거.
독립운동가들을 밀고하고 고문하고 체포하고 학살한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 권력의 알갱이를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 오히려 그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을 거꾸로 청산해버린 겁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쪽방에서 홀로 사는 이재현 씨. 독립운동가 이상정 장군의 친손자인 그는 가문에 빛났던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 당시에 뭐 대구선 갚으라 그랬지요. 뭐 만석군 가, 옛날에 만석군 가고 뭐 했는데 그리고 독립운동 하다 하면 뭐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지. 그래 그러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 뭐 또 했을 거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지만 이재훈 씨의 삶은 더없이 고단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현재는 달라졌을까요? 번영의 시대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독립운동가들과 그 자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라를 찾기 위해 가지고 자기 한번 헌신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지. 단죄하지 못한 역사를 마주보고 바로잡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